자, 블렌더를 이용한 모델링. 자, 지금 작업하는 버전은 뭐 블렌더 3.3.1 버전이고요. 버전과 무관하게 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예, 인트로 화면 잠깐 빈 곳을 찍어서 초기 화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예, 뭐, 여러분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도 하고요. 넘버 7, 넘버 패드 7, 위에서 보는 거, 탑 뷰, 넘버 패드 1, 프론트 뷰, 넘버 패드 3, 예, 오른쪽에서 보는 거죠. 자, 넘버 패드 0, 예, 정면에서 보는 거. 예, 정면에서 보고 있지만 이게 틀어주면은 이 카메라가 여기 이 앵글대로 보여지는 거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키패드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밑에는 여러분들 단축키 보시라고 여기 애드온을 좀 달아서 여러분 보기 좋게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자, 미들 마우스 버튼 휠을 갖고 움직이고 있죠. 현재 이 대상의 그 실제 크기 잠깐, 그리고 작업하실 때 하나 추천하는 화면이 하나 있어요. 윈도우라는 메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윈도우 메뉴에 토글 윈도우 풀 스크린이라고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마다 풀스크린 화면이 있죠? 이렇게 해주면 노란, 하얀색 부분이 좀 사라지면서 좀 크게 보이니까 작업할 때 모니터 막 노트북 모니터 15인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좀 크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 모델이죠? 이것만 집중 슬래시 이거 외에는 보이진 않아요. 진짜? 집중 모드 슬래시 전체 보기. 자, 뭐하지? 탭키 눌러봐봐. 오! 예, 미러 모디파이어 준비가 다된 거구나. 어떻게 알아? 이거, 여러분 작업하다가 미러 모디파이어가 이렇게 열려있는 애들은 이렇게 꼭써 있어요. 야, 이거, 예, 여기 지금 미러 모디파이어가 걸려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오호. 자, 이걸로 뭐 만든지? 앞서 만들어봤던 차체, 자동차 바디를 만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런 모델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루프 컷을 이용해서 반대쪽은 없는 거고요. 이쪽은 있는 거예요. 가장 편한 게 페이스죠. 페이스. 면을 잡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찍고 빈 곳. 이렇게 하면 일부만 선택되고요. 네, 이렇게 바닥 빈 곳. 네. 자, 저 상태인데요. 루프 컷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R. 두 개로 나눠볼까? 여러분, 휠을 슬쩍 위로 올리면, 이렇게 나눠주는지 한번 해보세요. 다시 내리면 하나예요. 저 노랗게 보일 때, 휠을 올리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최소로. 한요 정도 놓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셔야 돼요. 엔터. 빈곳 찍어 보겠습니다. 나누는 모양에 따라 좀 틀린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는 그랩으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랩 말고 요번에는 자체 있는 옵션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면을 이거는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면은 늘 그렇듯 페이스를 선택해서 여기, 여기, 여기 아니면 7번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주시면 네모난 선택으로 윗부분만 선택한 거예요. 일단 그랩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G 누르고 Z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건 크기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판을 내리거나 올리는 움직이는 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 그랩은 여기 직접 여기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로 쓰면은 손이 많이 가요. 이리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돌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단축키 그랩 이동 무브 대신에 그랩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곳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얘만 이렇게 선택해 보실까요? 가운데 있는 애. 자, 이건 여러분한테는 처음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바로 모디파이어
즉 여러분 에디트 모드예요.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만 보이는 여기 이 녀석 보여드리죠. 골출, 익스트루드입니다. 이건 영어 단어 E를 더 많이 써요. E 누르고 쭉 올리면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로부터 돌출된 거예요. 익스트루드. 돌출시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사람이 타는 데야. 어허. 사람 머리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돌출시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루프로 선택했던 애들은 앞서서 보여드렸죠? 이 선들이, 루프로 선택했던 선들을, 요쪽 면, 면이 아니라 요쪽 엣지, 알트, 타이밍이 중요한데, 여기 찍고 알트. 여러분들이 알트 키가 안 눌릴 때는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잘 선택이 됐네요. 됐죠? 좀 보겠습니다. 옆면으로. G 누르고 저 녹색 선 보이시죠? 녹색 선. 녹색 선? G 눌렀다면 Y를 누르면 녹색 선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픽업트럭 나오네요. 잘하면 픽업트럭 나옵니다. 여기 좀, 여기 찍고, Alt. 여기가 늘 빠트리네. Shift. 자, 어떻게 됐죠? 3번 G 누르고 Y 방향으로 빼보겠습니다. 뭐 크라이슬러의 어떤 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빼보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어디가 앞이야? 잠깐만요. 7번 넘버 패드 7 눌러 보시면 여기가 앞면이에요. 여기 조금 나와야 되겠다. 돌출되는 것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익스트루드와 그랩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쪽 면 하나 찍고 G를 누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Y까지 눌러서 이렇게 돌출시키는 앞에 차체가 조금 앞에가 조금 더 길거든요. 뒤에는 트렁크나 뭐 이렇게 들어갈 만한 크기로 해서 뭐 이거는 이제 튀어나오게 한게 아니라 잡아 뺀 거였죠. G, Y 너무 긴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튀어나와야 될때 튀어나온 걸 쓰는데, 자, 제가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고요. 요 정도까지 내려봤습니다. 차체라고 치기에는 조금 두툼하게 보이는 내용인데, 이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측면을 꼭 봐보세요. 3번, 넘버패드 3. Z키 한번 눌러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는데, 와이어 프레임에서 여기 겹치는 모든 애들은 제가 이렇게 중간 부분만 선택하고 있는데, 저렇게 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해당된 면들, 여기 원래 기준이 항상 점으로부터 출발해요. G 누르고 Z. 좀 내릴까? 에이, 이런 차는 없잖아. 위, 이건 너무 높아. 여러분들이 적당한 높이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와이어 프레임에 몰입을 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저런 거는 뭐 여러분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자동차 뭐 약간 진짜 사람이 탈것 같은 자동차는 아닌데 위는 막 높고 막 아래 낮은 이런 거할때 아주 좋죠. Z, 솔리드 어때요? 아까랑 좀 모양이 좀 틀려졌죠? 저는 이 무렵이 복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야, 딱 좋은데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런 작업 하긴 더 손이 많이 가거든요. 복제. 슬래시. 모두 다 보고 있는 상태죠? 슬래시. 위에서 한번 봐보고요. 자, 지금 보이는 애는 Shift D를 이용해서
늘 어디나 사본 만들어주는 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뭐 사본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편하게 녀석에 집중해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를 자연스럽게 한번 꾸며볼 예정이에요. 오케이. 세이브 한번 하고요. 제가 좀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한번 얘를 꾸밀 텐데, 예, 일단 오브젝트 모드, 오케이. 너무 심플해. 탭키 누르고 에디트 모드, 너무 복잡해. 원래 그래요.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 화면을 이렇게 쫙 나눠서요. 여기다가 차 유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있겠냐? 아이, 너 한번 넣어보시죠. 루프 컷, 컨트롤 R. 왜 우리가 컨트롤 R을 써야 되지? 예, 바로 이러한 표현을 해보려고. 가운데 맞지? 맞습니다. 클릭, 엔터. 확정 된 거예요. 자, 그렇지. 측면이 나온 거예요. 측면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유리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 유리 표현하기 위해서 인셋. 자, 요 인셋은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릴게요. 인셋. 단축키는 I라고 하는데, 안쪽으로 형상에 맞는 움츠러드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 인셋이라고 합니다. 인셋을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여러분 점을 건드는 게 아니라 면을 선택해야 되니까, 빈 곳을 찍었다가, 페이스. 베이스 어디지? 여기 알았어 봐. 여기 측면부터 먼저 하자. 측면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뭐 그렇다고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하실 때는 시프트, 여러분 박스 선택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원래 다른 부분도 같이 하면 좋은데, 일단 요 부분만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준비되셨나요? 인셋. 원래는 I를 눌러도 됩니다. 아직 박스 선택도 없는데, I. 영어 키로 I. 어떻게 되죠? 안쪽으로 움츠러들죠? 근데 요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유리가 앞유리 따로, 옆면에서 봤을 때 뒷유리 따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요런 모양밖에 안 나와요. I를 한번더 누르고 해보실까요? I는 별도로, I는 별도입니다.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I 한번 누르고 줄여주시면 이런 모양밖에 안 나오고요. 근데 이런 모양은 기준이 intersect라고 하면 이 I는 이어서 I를 연달아 누르고 있는 건데, 한번 누르면 이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기준에 움츠러들지만 I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각자 따로따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움츠러들게 해줍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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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측면에서 볼게요. 요 정도면 유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느낌 나오나? 따로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언두, 빈 곳, 왜? 여기 찍고 아이 한번 눌러봐. 근데 이쪽도 해야 되잖아. 아이. 두번 손이 가죠? 두번 손이 가서 아이, 아이, 아이를 두번 부르는. 자, 지금 예, 두개 페이스를 지목하고 아이를 누르면 요렇게 보이는 분도 있고, 아이를 눌러서 요렇게 보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원하는 모양에 맞게 아이를 눌러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진짜 리얼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 됐나? 빈거 찍어볼게요. 자동차의 측면 유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꾸며본 거였습니다. 혹시 앞유리도 필요하신가요? 혹은 뒷유리도 필요하신가요? 시프트. I 혹은 아이. 이때는 이 아이는
양쪽 두 개의 앞면과 뒷면의 모양이 틀려가지고요. 요때는 따로따로 작업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자, 어휴, 다시 돌아왔어? 예, 잘 봐. 선택했어. 아이 눌렀어. 아이 한 번만 더 눌러봐봐. 아이. 예, 왜냐면 그 반대쪽은 항상 나를 따라해서 요런 모양밖에 안 나와요. 요런 모양. 앞유리가 보통은 이제 통으로 쭉돼 있는 것도 있지만, 요런 경우는 하나로 된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잡히는 게 미러 모디파이에서 작업하실 때 특징인데요. 요 부분은 앞유리 부분은 좀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하지 마. 왜? 하지 마. 요거는 뒤에 좀 해줄 테니까. 그래요. 예, 이건 따로따로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한꺼번에 통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나눠주시겠지만, 자, 근데 이 나눠놓은 애들은 무슨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데, 나눠놓은 면들을 따로따로 선택해주면 다른 색상도 줄 수도 있고요. 여기 선택하에 있는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익스트루드 E를 눌러서 들어가기도 해두고 나오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리가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죠? 유리가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유리는 없는데, 예,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뒤에다가도 이런 유사한 뒷유리는 여기 강화유리가 아니라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하고 싶다면 한번 여러분도 I 눌러서 이렇게 적당하게 움츠려보고 멈춘 다음에 E, 예, 영어 단어 E를 누르고 쭉, 이거는 단축키를 안 써요. 지가 알아서 해당된 축으로 들어가게 하던가 나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프레임이 들어가는구나. 예. 앞유리는 왜? 앞유리는 통유리로 쓰기 위해서 프레임을 안 넣을게요. 프레임을 안 넣는 걸로 이건 뒷작업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런 형상을 한번 잡아보시되, 이게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인지 어떻게 느낌? 여기 조금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3번. 조금 이쪽으로 길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손이 많이 가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요. Alt 클릭. Shift. 좀 나와야 돼. G. Y. 이거는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죠? 형상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 제일 처음에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빼주셔야 되는데, 요거 하면 나머지 애들도 다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작업하실 때는 신중하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여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앞에 범퍼 뒤늦게 한번 제가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드릴 거고요. 정면을 차가 이렇게 앞에서 한번 봐봐. 이게 네모야? 원래 차들 보면은 위가 조금 좁아요. 천정 부분, 꼭대기 부분이 약간 좁고요. 아래는 폭이 좀 넓기도 합니다. 아, 이 부분도 이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표현해 주려면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자, 이건 첫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유형을 네모난 박스라고 생각해서 꾸며본 거였고요. 자, 여기까지. 혹시 위에서 봤을 때는 차체 같네요. 차체 같아요. 반대쪽과 이 앞에 그 라이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가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저장 한번 해보고, 저장은 자주 하셔야 돼요. 자, 뭐 완벽한 자동차는 솔직히 아닙니다만 그 이해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체가 약간 앞으로 좀 튀어나온 것처럼 꾸미고 싶다? 뭐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원래 차가 이렇게 네모나진 않거든요. 혹시 앞면이 있잖아요. 특히 여기 엣지 부분을 요만큼을 선택해서 이 녹색 방향인 Y 방향으로 제가 움직여 볼게요. 요거, 요거를 G 누르고 Y 방향 앞뒤를 말하는 거야. Y 이렇게 나온다면. 원래 고급 승용차나 이런 이게 앞에가 조금 저렇게 조금 저런 식으로 각이 좀돼 있어요. 뒤도 아이 뒤도 슬쩍 내가 이것만 잡고 G 누르고 Y 녹색 보이지? Y 이거 아이 그 비행기지 약간 깎인 듯. 오케이. 자 이렇게 주신다면은 예뭐 뭔가 약간 승용차랑 비슷하게 좀 나왔죠? 루프컷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마디마디마다 약간 다른 변화를 줄 때, 만약에 제가 요쪽 면을 바로 내리면 바로 꺾어 내려갈 텐데, 여기 루프컷이 한번 들어가면 여기 걸쳐서 가기 때문에 한번 꺾어서 쭉 내려가는 느낌이 약간 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컨트롤 R. 그렇지. 그 무렵. 지가 자동으로 너무나 잘 잡아줘요. 거기서 멈춰. 엔터. 여기는 앞바퀴가 올 예정이에요. 오호. 여기는 뒷바퀴가 올 예정이고요. 자, 여기 요 면을 잡고 3번. G 누르면서 그냥 내려볼까요? 그래도 앞에가 약간 좀 샤프하지 않나? 스포츠카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요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뾰족해지지 않은 거예요. 루프컷은 여러분 필요할 때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 너무 나온 것 같다. 그러게. 3번 Z 와이어 프레임 왜 점들 뒤가 더 길어. 아 쏘리 G Y 혹시 너무 짧거나 너무 긴 분들은 이렇게 하면 픽업트럭 됩니다. 이 정도면 승용차 같은 느낌 들지 않나? 예,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제가 보는. 모두 선택되어 있으면 저렇게. 자, 하지만 일부 점만 잡고도 뭐 점선면이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도와줍니다. 버텍스, 엣지, 페이스가. 자, Z는 위에 있는 모드를 가지 않고 바로 급한 대로 솔리드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애들이죠. 자, 요 정도까지. 여기 앞에가 조금 각도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요런 모양이 좀 나왔는데 혹시 뭐 이런 부분도 혹시 건드리고 싶다면은 처음부터 모델 할 때도 잘 짜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뒤늦게 휠을 당겨서 찾아봤는데 모든 점들이 이쪽에 선택되니까 혹시 이 축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그래 G를 누르고 빨간색 X 방향으로 요러면 어떨까? 어디? 요러면 어떨까? 아니지 이렇게 이 버텍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와우. Z 솔리드 어디 보자. 아까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에, 진짜 차처럼 만드는 건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유사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점들 둘은 엣지랑 똑같아요. 점들 둘은 G 움직이다. 그랩. Z 좀 내릴까? 아이고, 모양이 그냥 생각 같지 않게 나왔네요. G, Z. 그만, 거기까지. 아, 예. 우리도? 아, 니네는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죠. 자, 됐습니다. 근데 앞에가 너무 허하죠? 예, 여기, 여러분들 뭐,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픽사에는
뭐 한국에는 타요.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는 재미있는 캐릭터들 많죠. 요즘은 뭐 졸음운전 예방 차원에서 뒤에다가 눈을 붙이고 다니는 트럭커들도 있고 그러신데, 요거는 이제 픽사에서 나와 있는 눈 위치는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건 앞부분에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루프컷이 하나 필요해. 왜냐면 범퍼 때문에. 범퍼? 컨트롤 R 한번 해봐. 여기 측면 보이지? 보인다. 클릭하고 좀 내려가. 여기는 튀어나오게 해줘. 어허. 여기도 조금 튀어나오게 해주고. 범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약간의 범퍼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쪽 면, 여기만 탁 튀어나와. 뭐 그래도 되고. 이 익스트루드, 여러분 지와 틀려요. 지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빼는 거지만, 익스트루드는 돌출되는 무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누르고 뒤에 범퍼입니다. 앞에 따로 뒤에 따로 해야 되는데요. 이 범퍼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 원하신다면 여기도 칼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칼질보다는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나이프 작업을 해준다. 나이프라는 작업은 여러분 필요할 때줄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특정한 면을 기존에 있는 가로, 세로로 교차되는 이런 부분과 좀 피해서 작업하실 때, 나이프 작업을 해줘요. 나이프. 단축키는 K고요. 보통 이제 영문키 위주로 작업을 하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K를 한번 좀 눌러볼게요. K는 이렇게 칼 모양을 좀 보여주는데, 마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이랑 좀 비슷해요. 마디 사이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하고 엔터. 그럼 요만큼만 칼집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면이 이쪽 면과 이쪽 면, 여기는 연결되는 면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똑같이 이쪽 보이는 두 개의 면을 익스트루드, 너무 넓으면 안 되겠다.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앞에만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칼질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금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G, Y, 제가 잘못 눌렀네요. G, Y죠? A. 정면 좀 보자. 정면은 진짜 칼질해야 되겠네. 칼질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칼질 잘 해보세요. 움직여주는 건 무조건 예에서 관련된 단축키를 누르면서 해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아, 여기에 눈이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쭉 연결되는 그런 부분. 약간의 격차가 있더라고요. 자, K, 나이프. K를 직접 누르실 분들은 얘입니다. 얘니까. K, 이거 칼 들으신 다음에는 다른 작업 못 해요. 아이고, 빙고 찍었다가. 여기 이렇게 보일 때, 마디를 나는 여기까지 이어지겠다. 일직선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시프트나 이런 거는 잘안 통하는데, 일단 단순하게 자를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오, 엔터. 기존 애들과 완전 차별화가 됐죠? 원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루프컷과는 전혀 틀립니다. 여기도 부탁해. 여기. 휠을 좀 당기셔가지고 마디를 보시면서 클릭할 때 인식을 해요. 조금 넓어야 될까? 클릭.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가고 클릭 그만. 엔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지금 이렇게 마디마디를 엣지와 엣지 사이를 해줘야 되는데 엣지와 엣지 사이 안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이는 아무 각도나 이렇게 놓으시고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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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쪽 면들이 완전 제각적으로 막 잘라져요. 자유롭게 자르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잘라내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애들별로 마구마구 잘라내기 때문에 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일이 아니라면 이런 작업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선 하나 없애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 불자동차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을 무늬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려주듯이 쉽게 점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저는 요 정도까지만 꾸며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자동차에 뭐 페인팅을 다르게 하신다거나 할 때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동차의 앞에 있는 라이트와 이 사이에 들어가는 뭐 에어컨?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원하실 때는 깔끔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마디를 잘 찍어봐. 좀 휠 당겨서 자세히 보시면서 시프트 마우스 미들 마우스 버튼 휠을 누르고 여기까지만 엔터 마무리 사이사이까지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요거는 진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엔터 자유롭게 자른다고 하지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작업인데 루프 것과는 구분이 잘 되죠? 사이사이를 마디마디 진짜 장인의 수공예 작업처럼 그리 자주 하고 싶은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하지도 않고요. 그만해라! 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유리가 라이트가 나올 부분과 숨통이 하나 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제 작업에서는 타이어 없는 미래형 자동차 붕 떠서 나르는 백투더퓨처 나옵니다. 자, 일단은 원래 툴로 돌려야 됩니다. 야, 이거 저장 한번 해야 되겠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물체 자체가 모형 자체가 의도한 모형대로 하나하나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들립니다. 제가 여기는 범퍼 부분은 칼질을 통해서 페이스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과 이쪽 면, 이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튀어나오게 아니면 들어가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 방법은 E, 영어 단어 E를 누르고 조금 이렇게 하면 많이 이렇게 면을 잘라놨던 부분을 쓰는 거에 따라서는 완전히 느낌이 틀리죠. 이렇게 해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바람구멍이 좀 들어가는 요거는 인셋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인데 I를 눌러서 약간 움츠러들게 하고 요때 영향을 주네요. 요때 얘가 영향을 주고 있죠. 들어가게 할까? 나오게 할까? 여러분 자유겠지만 E 눌러서 조금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약간 차체랑 좀 비슷하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장면까지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탭키를 눌러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얘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슬래시 야, 얘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엄두가 나지 않네요. 얘도 그렇게 해봐라. 얘가 가장 완전체네요. 자, 슬래시.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 여기다가 이제 도장 작업, 페인팅 작업만 해주면 물건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는 라이트, 불빛이 나오게 한다거나, 여기도 원래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파일을 한번 열어보신 다음에 뒷면을 보고 싶다. 앞면은 1번이죠. 뒷면을 보고자 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1번입니다. 이래야지 뒷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칼질하고 싶다. 예, 에디트 모드에 있는지 돼 있다면은 여러분도 후미에는 어떤 등이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연상을 안 하면 좀못 만들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자동차, 이게 원래 본인 자동차면 괜찮은데 남의 자동차는 조심하셔야 돼요. 앞모양, 옆모양, 뒷모양을 약간 찍어놓고 보신다면, 옥상에서 찍는다거나 모르겠지만, 자, 보통 요 정도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칼질만 좀 해볼 겁니다. 칼질만. 예, 위에 있구나. 눈에 띄게 있는 거지. 예, 자동차 뒷면, 앞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카스도 있는데. 예, 뭐, 모양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윗부분에 약간 올라가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푹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여기. 다 틀려가지고요. 트렁크 열리는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못 만듭니다. 자, 예, 중간 부분에, 윗부분에 약간 걸치는 걸로 타협을 봤습니다. 이런 소스는 아주 괜찮은 소스네요. 이건 2D인데 우리는 3D로 꾸미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형상 같은 경우는 우리 모형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짜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픽이네요. 프리픽은 여러분 자유롭게 파일을 볼 수도 있는 공간이니까 프리픽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2D는 이래야 돼요. 야, 앞모양도 그려봐라. 하지만 3D는 한번 만들어 보면 끝이거든요. 자, 예, 위에 걸쳐 있는 예, 뒤에 빨간 색깔의 정지 브레이크 등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려운데. 루프컷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잠깐 보셨나요? 차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차체 내부도 볼수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종이 껍질이잖아. 원래 종이 껍질이에요. 휠로 나가서 보시면 그거지만. 자, 컨트롤 1. 휠을 쭉쭉쭉 당긴 다음에 나이프 K. 자, 오늘은 칼질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이 조금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디마디마다 보셔가지고, 오케이. 마음에 들면 엔터. 됐어? K. 클릭, 앤 클릭. 펜툴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이프 작업이. 엔터. 여기 잘라줘. 오케이. K. K. 엔터. 혹시 잘못 잘랐다라고 한다면, 어우, 이거 진짜 잘못 자르면 너무 어려워요. 점과 점을 선택한 다음에, G 누르고, 어느 방향이요? X 방향. 이렇게 조절하는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죠? 다 끝났어. 오. 네, 자, 이제 드디어 브레이크 등을 집어넣을 수 있는 형상이 나왔네요. 면을 선택해서 인셋, 인셋해도 되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할까요? 네, 늘리고 해당된 면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아, 잘못 하셨다면 언두가 제일 좋아요. 익스트루드 슬쩍. 들어가게 하려면 이런 모양은 없죠. 약간 튀어나오고 S 크기 좀 줄여볼게요. 예, 윗부분이 약간 베벨 같이 나오죠. 베벨처럼. 뭐이 사이에 꼭푹 들어간 것처럼 꾸미고 싶다. 아,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좀 좋은데 손이 많이 가서.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꾸며보고요. 오늘 모델링 하는 부분까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측면, 뒷면, 이 반대쪽은 허상.
고생했네. 고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미러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고요. 이건 이제 완성된 형태가 나올 때까지 양쪽 대칭이 되는 애들. 바닥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해서 자동차 부품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까지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편에는 컬러 집어넣는 것과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